신비양비 이재훈. 벚꽃이 흩날리던 저녁이었다. 당신은 가고 나만 남았다. 독백은 하고 싶지 않았다. 발밑에선 짐승의 비린내가 올라왔다. 비도 시간이 있었고 다니던 길목이 있었다. 비의 시간은 찰나, 비의 길목은 수직. 가늠할 수도, 따라갈 수도 없는 빛 속의 신비. 당신은 벚꽃 사이에서 날고 있었다. 모두 비를 맞고 걸었다. 아무도 젖지 않았다. 눈기가 있어도 세상 천지가 깜깜했다. 비가 오르고 있었다. 신은 그 속성상 어쩔 수 없이 자기 고백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풍경, 그리고 타인을 묘사할 때에도 어쩔 수 없이 자기 지향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지요. 굳이 시가 아니더라도 어떤 텍스트가 무척 폭력적으로 느껴진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폭력성은 우선 읽는 사람을 질식시키고 마침내는 스스로를 질식시킵니다. 이러한 속성은 우리의 삶 자체가 그러한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서늘한 사실을 대신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종종 괴물이 되곤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타자의 윤리학입니다. 내가 내 얘기를 할때 당신 혹은 너를 생각해 보는 것, 내가 내 이야기를 죽도록 하고 싶을 때 당신 혹은 너의 사연을 수락해 보는 것, 인간이 짐승의 비린내에서 해방될 수 있는 작은 구원이 있다면 너라는 타인을 수락하고 긍정하고 배려할 때그 구원은 아주 낮은 형태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가 만약 시종일관, 나에 관한 독백으로 일관했을 때, 이 시는 다른 시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독백에 지나지 않았겠지요. 우리가 접하는 많은 시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시 안에 있는 나의 푸념과 한탄들을 듣느라, 들어주느라, 그 시를 읽는 사람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이 시가 빛나는 부분은 당신의 자리를 마련해두는 공간에 있다고 말해야겠습니다. 당신은 벚꽃 사이에서 날고 있었다. 그리고 독백은 하고 싶지 않았다. 이 진술로 이 시는 가까스로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리를 수락하는 시간, 비의 시간은 찰나, 비의 길목은 수직과 같은 아름다운 이미지는 나에게로가 아니라 당신에게로 향합니다. 눈기가 있어도 세상 천지가 깜깜합니다. 당신을 감각하면 나는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또한 짐승의 비린내가 날 정도로 혐오스럽습니다. 비가 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자리를 마련한 이후에 신비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이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추운 겨울밤, 집앞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이 시를 읽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눈이 내렸던 것도 같고 아니었던 것도 같습니다. 액정 안에서 글자들은 빛나고 오롯이 글자들과 나만 이 세계에 남은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신비라는 비. 어쩌면 시인은 어느 순간으로 홀연히 혼자 이동해서 신비라는 비를 맞고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혼자 조용히 생각하면서 웃었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내릴 것만 같은 비, 신비라는 비입니다.